여기가 봉제산 뭐 이쪽도 정상은 정상인데 하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촬영을 쭉 해봐야지. 하산하는 과정. 여기는 길이 가팔라가지고 이거 지름길이 돼가지고 가파른데 그쪽으로 가면은 편하긴 편한데 편한 길 놔두고 여기 지름길을 택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인데 가파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돼요. 여기는 빨리빨리 가다가는 그대로 그냥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넘어졌는데 그렇더라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가파르니까. 사람들 거의 여기 안 다니는 길이야. 이 길은 놔두고 다른 길로 간다고. 참 아침 일찍이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참 좋은 거야. 이것도 봉제산 오솔길이라 해야 되나, 샛길이라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길이 있다 이거야.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둘레길이 나오고 하여간 이렇게 뒷산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이 뒷산이 없으면 운동을 하러 어디로 가냐 이거야. 뒷산이 집으로부터 300m 이내 거리에, 250m 거리에 있다는 거 그거 참 마음에 드네.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뒷산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비오는 날 빼놓고. 아우 겨울에는 안 올라와. 1월, 2월 거의 안 올라와. 12월 중순부터, 아니 초순부터 안 올라와. 집에서 운동 오지. 여기도 상당히 가파른 곳. 여기는 둘레길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빨리빨리 가다가는 넘어지는 수가 있어. 응?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드물게 다니네. 좀 더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 시간대 여기는 사람 그래도 가끔 다니는 곳, 사람들이 나타나는 곳. 뭐 산에 갈 때 사람들이 개 몇 마리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꽤 있거든. 나는 집에 개를 아예 안 길러. 귀찮아서. 개가 싫어서 안 기르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래가지고 개를 아예 나한테 개를 기르라고 나한테 개를 줘도 나는 개를 안 가졌음. 귀찮아가지고. 그 특히 뭐가 하기 싫으냐, 개의 거시기 치우기 싫어가지고 개가 그거 싸놓으면은 그거 치워야 될 거냐 내가. 난 그게 싫어가지고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싫어가지고 그거 정원에다가 잔뜩 싸놓으면 안 되잖아 계속 그냥. 그래서 그 점이 난 가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도 둘레길. 참 저 나무 하나 딱 쓰러져 있는데. 둘레길을 통해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중. 학교, 초등학교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은 초등학교가 좌측으로 나온다고. 이걸 오솔길. 오솔길이고 둘레길이고. 아우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오냐면은 이거 저뭐 이런 촬영을 왜 하냐면은
내가 일반 보통 사람이면은 이런 걸 가지고 촬영을 안 해도 될진 모르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맞거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치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뭐 이벤트도 아니고 하간 뭐 기록에 남길 만한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 임금님이 발언하면은 하나하나 다 기록한 그 저 뭐 그 정삼품 뭐더라 아유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 정삼품 뭐 그 있잖아 그 당상관 그 사람들이 있잖아. 아유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 하여간 그 임금님의 언행을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기억을 위해 가지고 후세 사람들한테 남기려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무슨 뭐 여기 바스락거리네. 뭐 까치 같은 거 날려나 본데 까치가 기어다니나? 약간 그러니까 사초를 기록하는 그런 저 뭐 정삼품 정삼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누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내가 알아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 사람의 품계가 정삼품인데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승지들이 기록을 했다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냥 무슨 발언했다, 뭐 했다, 일기를 쓰잖아. 일기 승지들이 좌승지, 우승지, 도승지. 도승지가 가장 높은 거 아니야. 근데 다 품계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정삼품이야. 난 저 도승지는 좀 높고 뭐 종이품이라도 되나 했더니 아니야. 같은 정삼품이야. 같은 정삼. 여기 초등학교 이 좌측에는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 같은 정삼품인데 임금님의 사소한 일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고. 뭐 기침했다 뭐 하간 사소한 내용을 쭉 기록을 했거든. 그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 산 보는 거, 이것도 나는 승지가 없지만은 뭐 도승지, 뭐 좌승지, 우승지, 부승지, 동부승지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뭐 꽤 있어야 되는데 동부승지도 없고 부승지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의 사소한 사생활을 이렇게 영상에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지 마. 다른 사람들은 뭐 아주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뭐 생일 잔치라든가 각종 이벤트 그런 걸 위주로 영상을 남기는데 아주 대단한 경치라든가 뭔가 남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저기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래가지고 올리는데 난 그게 아니라 나는 임금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금님이잖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일상생활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사소한 거다. 저건 그냥 뭐 저거 영상에 남길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그렇더라도 상대는 나는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거지. 어휴
많잖아. 다른 정상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TV에 누가지 나오잖아. 나는 뭐 TV에 나오는 언론에 전혀 다루진 않지만은 좀 있으면은 굉장히 다룰 거라고.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사소한 일상생활에 사소한 부분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 이거죠. 여기 열리기 있고 이렇게 방송인 아파트가 있고 우리 집이 돌아오네. 여기는 산길로 올라가는 곳이고 까치가 열심히 지저대네. 사람들이 지금 운동하러 많이 나왔네. 꽃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왜 별거 아닌 내용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지. 사람 재밌어.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중이고 여기는 꽃이 좀 쫙 서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꽃이 꿀망울을 터뜨렸고 조기까지 촬영을 해보자. 여기도 꽃이 있으니까 꽃 있는 데까지 촬영을 해 나가보자. 하여간 나는 내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동영상을 찍더라도 이거는 동부승지, 부승지, 좌승지, 우승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를 직접 촬영한다 이거지. 그렇다 이거지. 나는 그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변 상황이 이래. 그럼 안녕.